자, 이 세 번째 위대신 도시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은 트랜짓 몰이라고 하는 곳, 즉 트램이 다니는 그 라인에 있는 상가들, 그 라인을 트램짓 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대신 도시는 이렇게 세 군데 정도로 북위례 쪽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설명을 거기까지는 빼고 요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아, 위대신 도시가 무조건 상가가 나쁜 것도 아니다,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트랜짓 몰 일단 그러면 트랜짓 몰이 뭔지부터 미래철도 DB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철도, 전철, 경전철, 뭐 GTX, KTX 거기에 새로 이제 공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거나 설계에 다 들어간 내용들이 이 미래철도 DB라는 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부동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여기를 미래철도 DB를 본 지가 한 15, 16년 전 이상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위례선 그리고 위례신도시 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트램이 뭔지, 트램은 노면 전차예요. 우리 전철은 지하에서 다니고 또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지상 그 고가에서 뭐 다니고, 그런데 전차는 전차인데 노면에서 땅하고 딱 붙어서 과거에 뭐 일제시대 때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기 전차가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다니는 거 다 아시죠? 뭐 유럽에 보면 그 카페들이 쭉 있고 거기에 그 전차가 천천히 지나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노면 전차가 즉 트램이 우리나라에서 한 1960몇 년도까지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50년이 지나서 이 위례 신도시에 위례선이라고 그래서 트램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트램이 다니는 그 라인에 있는 상가를 그 라인을 트램짓몰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본선 뭐 마천역에서부터 복정역까지 쭉 되어 있고 개통 시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착공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원래 위례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 트램이 공급되기로 약속이 됐었고 그래서 왜 그 트램이 개통이 돼야 그 위례신도시 내에 거주자분들한테 교통이 좋아지니까. 근데 어떤 사업성이 안 좋아서 트램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걸 하겠다, 트램을 본인들이 만들겠다 이렇게 그 하신 분들이 없어갖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트램 그 라인에 대한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가 이제 드디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서 현재 공사 들어갔는데 올해 4월 달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들어갔습니다. 23년 4월. 지금부터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개통 시기를 언제로 예측하고 있냐면 25년 9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년 7월이니까 4년, 5년 조금 늦으면 한 2년 반 정도 지나면 개통이 될 것 같아요. 이 트램이. 그러면 이제 그 트램이 다니는 그 양옆에 있는 상가들 걔네들이 트랜짓 몰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트램이 없었으니까 거기 상가들이 물론 거기 안에 있는 위례신도시 안에 있는 정주 인구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물론 거기에도 입지에 따라서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어요. 남이래역은 정말 안 좋고 이 트램이 다 앞으로 개통될 트랜짓 몰 그 라인에 있는 상가들은 입지에 따라서 어떤 데는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올리브영이 들어와 있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서브웨이가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입지가 안 좋은데 서브웨이가 들어와 있으면 장사가 훨씬 덜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정주 인구 세대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입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상황이 아니고 과연 트램이 2025년 9월이든 12월이든 개통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잠깐 볼까요? 대충 트램 라인입니다. 요 밑에가 남미래역 상업지역 상가들이고요.
이렇게 트램이 앞으로 다닐 걸로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마천까지. 거여 마천까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역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길 곳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옆으로 상가들이 있는 거야. 지금 요 선이 트램이 다닐 선이에요. 지금 공사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램이 개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직 개통 안 돼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겠지만 이 사진을 보세요. 물론 이건 조감도입니다. 이게 이제 트램 2량 또는 3량이 되겠죠. 하나, 둘, 세 개는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렇게 트램이 들어갈 철길을 깔 수 있는 도로는 아니, 토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인도예요. 인도 이렇게. 여기 버스가 다니는 게 아니고 차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바로 인도야.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상가들이 이 모양은 아닙니다. 근데 상가들이 쫙 있어요. 여기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트램집 몰. 현재 트램은 없고 상가들만 있어. 그래서 이 상가는 여기 위에 있는 주상복합 또 이 뒤에 있는 아파트 정주인과 이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는 장사가 잘 돼. 여기까지. 향후에 25년 9월 달에서 25년 언제? 12월 달에 이 트램이 개통되면 얘가 어디까지가? 아까 남일회역 앞에까지가. 그 대로변까지는 안 가요. 앞에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자, 저한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거나 또는 다른 영상을 좀 보신 분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류에 의해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온다. 그리고 또 우리 MZ세대들은 새롭고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이쁘고 그러면 찾아가서 거리가 멀더라도 찾아가서 소비를 한다. 그게 대표적인 데가 성수동 카페거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적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개통된다고? 앞으로 2년 반, 2년이나 2년 반 후에 트램이라는 대한민국 현재 최초의 뭐가 생겨? 노면 전차가 개통되는 거예요. 이쁘게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여기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유래신도시 이 라인을. 근데 이제 지금 단순히 이 영상으로만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얘가 개통되면 정말로 제 예측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류라는 것에 의해서 대한민국 상권이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확장됐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고 국내 우리 서울 수도권에 있는 20대, 30대 MZ세대들은 거리가 좀 있어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좀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 예, 찾아가서 소비라고 찾아가서 사진 찍고 사진 찍은 걸 인스타에 또 올리고 그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개통됐어. 가보겠어? 안 가보겠어? 언론에서 뭐라 그러겠어?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었던 위례 신도시 내의 트램이 개통이 됐습니다 하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로도 나오고 유튜버들이 와서 또 사진 찍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얘가 뭐까지 되냐면 우리나라 드라마, CF, 뮤직, 비디오, 영화 이런 걸 찍을 때 얘가 있으면 여기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야. 네, 저 너무 상상하나요? 저 상상하는 게 맞습니다. 상가는 상권의 변화는 상상해야 되거든. 자, 얘가 이쁜 게 2량, 3량짜리가 천천히 인도가 바로 옆이니까 속도가 저속일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 여기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어. BTS가, 블랙핑크가, 아니면 드라마를 찍어. 과거의 도깨비, 이태원 클라스, 한류에서 퍼져 있는 것들. 영화를 찍어. 여기에 연인이 타고 있고 여기 밖에서 남자 배우가 손을 흔들고 비 내리고 이런 장면들. 이건 촬영 장소예요. 뮤직비디오, CF, 드라마, 영화 또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MZ세대들의 어떤 코스, 관광 코스 한번 와서 타보는 거. 즉 지금까지는 남일회역은 정주인구도 거의 없고 유동인구는 많은데 그 상가들 앞으로 지나다니지 않고 아까 항아리 상권은 정주 인구에 의해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업종마다 매출은 제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트램진몰은 트램이 개통되면 현재는 정주 인구만에 의해서 상권이 형성돼서 입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나 이 트램이 개통되면 원래 입지가 좋은 데는 더 많은 유입 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히트 나는 드라마 여기서 몇 컷 찍잖아요. 관광객 우리 MZ세대들 관광객 와서 거기 보고 트램 타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그게 또 마케팅이 돼서 다른 친구들이 또 오고 확산 확산 확산. 그러면 이 트램짓 몰 이 라인에 있는 트램이 다니는 이 옆에 있는 상가들 어떻게 되겠어? 유입 인구에 의해서 상권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즉 여기는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 너무 심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정주 인구만에 의한 이 인근의 거주자들에 의한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아주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기본 정주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아파트 세대수 세보면 정주 인구는 바로 나오거든. 그런데 2년 후에 2년 반 후에 트램이 개통되면 얘는 뭐가 된다고? 관광 명소가 됩니다. 사진 찍는 스폿 존이 됩니다. CF 드라마 영화 촬영 할 때 얼마나 좋은 아이템입니까? 그걸 촬영하신 분들 그 PD들 감독들이 볼 땐 얼마나 좋은 아이템입니까?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순히 개통만 돼도 사람들이 찾아오겠지만 할 그렇게 촬영 드라마 이런 것까지 하면 여기에 우리가 아는 정말 아이돌 또는 정말 인기 있는 배우들이 앉았던 자리 앉았던 커피숍 걸어다니는 어떤 길 뭐 트램 탄 거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 트램진 몰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트램진 몰이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요게 트램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역사들이 승하차를 해야 되니까 있겠죠. 그냥 지상에 가볍게. 그리고 그 옆으로 상가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향후에 2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엔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유입 인구에 의한 트램 때문에 유입 인구 왔어. 그냥 가? 커피 한잔 마셔야지. 사진 찍어야지. 그리고 거기 식당에서 식사해야 되겠지. 그리고 집으로 가겠지. 그래서 요 라인은 유입 인구에 의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왜? 대한민국 최초의 트램이니까. 전달됐나요? 자, 유대신도시 세 군데를 말씀드렸어요. 남일의역 상권, 항아리 상권, 트램진몰 상권. 하나는 현재 안 좋은 모습. 미래도 좀 어려워. 앞으로도. 죄송하지만 두 번째 항아리 상권 정주인구에서 기본 유지야. 크게 상권이 더 활성화되거나 죽거나 이러지 않아. 트랜진몰 상권 지금은 정주인구가 아주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입지에 따라서 괜찮아. 거기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고 스타벅스 가면 자리가 없어요. 스타벅스가 두 개 정도. 어저께 답사를 갔었으니까 답사 가다가 날 더우니까 커피 마시러 스타벅스 들어갔는데 꽉 찼어. 또 이제 조금 더 걸어가서 스타벅스 있는데 들어가서 꽉 찼어. 조금 밑에 갔더니 투썸 플레이스가 있어 꽉 찼어. 그래서 제일 밑에 끝자락 북일의 밑에까지 가갖고 그래도 거기는 조금 입지가 끝에 있으니까 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잠깐 쉬고 또 답사하고. 그런데 뭐까지 생기면? 트램까지 생기면. 얘는 관광이다. 유입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저도 예측 불가예요. 얼마나 많은 드라마, 영화, CF를 찍을지도 사실 예측 불가인데 분명히 찍어요. 왜? 아이템이잖아. 너무 좋잖아. PD나 감독들이 볼 때 촬영 장소로 정말 좋잖아. 일부러 촬영을 하기 위해서 멀리도 가는데. 전달됐죠? 예. 그래서 위례신도시가 있는 상가들이 무조건 다 안 좋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로.
현재 좋은 데도 있다. 현재 아주 나쁜 데도 있다. 현재 어중간한데 좋아질 것도 있다. 어느 지역이나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진 몇 장 어저께 찍은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냥 사진 몇 장 어저께 일요일 날 7월 2일 날 답사하면서 찍은 거 몇 장 보여드리면서 위대 신도시 요 정도로 마무리 짓게요. 어디 보자. 근데 얘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위례역 앞에 남위례역에서 이제 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위례선 도시철도 즉 트램입니다. 공설 공사 현장입니다. 해서 22년 12월 1일부터 25년 9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현재 공사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른 사진들을 보려면 그렇지. 이렇게 지금 뭐 이런 것 여기 남위례역 보이시나요? 여기 8호선 남위례역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공사한다고 이런 것들이 와 있네요. 자, 또 볼까요? 아이고. 여기 하천이 있는데, 여기 이제 트램이 다니는 라인인데, 하천에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들, 이거 23년 7월 2일 어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거 그냥 막간 홍보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는 정말 능력 있고 성실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저한테 강의를 들은 제자가 여기 그 트램이 다니는 그 라인에 부동산을 이렇게 스타 부동산이라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 중인 상태에서 제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하려고요. 공인중개사님인데 제자분 성실하시고 실력 있고 신뢰성 있어요. 너무 홍보인가? 그냥 그렇다고 치고 혹시 위례신도시에 관심이 있거나 뭐 아파트든 뭐 상가든 트램라인에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자. 간 김에 어저께 같이 답사 다닌 분들 저하고 저까지 해서 일단 인증샷을 하나 그냥 찍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참고할 일은 없겠다. 지금 이게 여기가 이제 트램이 다니는 단일 이 앞에가 이제 광장인데 여기 들어와 있는 업종들 한번 보세요. 여기는 괜찮아요. 일단 이 트램 라인 쪽은 물론 이 건물의 안쪽은 공실이 있어요. 왜? 입지가 안 좋잖아. 아직 정주인구밖에 없는데 정주인구가 크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건물들 안쪽에 있는 상가, 내부에 있는 상가. 근데 제가 가끔 보면 먹상가, 먹통상가라고 표현하는데 인도하고 접하지 않은 상가, 내 건물 내부에 있는 상가. 거기는 임대 맞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진짜 상권이 좋지 않는 이상. 강남역 정도, 홍대 정도, 뭐 건대 입구역 정도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쪽은 비어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트램 공사를 하고 있는 트램이 다닐 이 광장 쪽이나 그 라인은 입지에 따라 분명히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괜찮은 프랜차이즈들도 거의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보세요. 컴포즈 있죠. 이건 뚜레쥬르인가? 뚜레쥬르 있고 뭐 쭉 있고 이디아 커피가 2층에 있고요. 유엔은 학원들, 의원들, 생활 밀착 경험증들이 있고요. 여기에 뭐까지만 들어오면 트램까지만 들어오면 유일 인구에 의해서 상권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감히 예측합니다. 자, 이렇게 세 편으로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고 이 정도 내용이면 나쁘진 않잖아. 그리고 단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보고 거기에 부안해동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상가를 투자할 사람, 창업할 사람이라면 입지에 따라서 또 개별성에 의해서 선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 위례신도시 영상을 찍고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내보내는 목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좋은 상가 투자하셔서 또 좋은 입지, 좋은 상권에 상가해서 창업하셔서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